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으로 가는 대신 도서관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취업준비생들 이야기인데요. 바늘구멍인 취업문을 뚫기 위해 대학가와 학원가마다 연휴를 반납한 준비생들로 만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명절 연휴가 시작됐지만 대전의 한 대학 도서관은 빈자리를 찾기 힘듭니다. 사상 최악의 취업 대란에 직면한 취업준비생들의 표정에는 절박함을 넘어 비장함까지 느껴집니다. 한 달음에 달려가고 싶은 고향이지만 갈 수가 없습니다. 명절이긴 한데 이제 취업 시즌이기도 하고 취업 시즌을 앞둬서 공부할 것도 많고 그래가서 그냥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대학의 평균 취업률은 지난해 63%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황은 더욱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월 9일 국가직 공무원 시험을 앞둔 공무원 시험 학원과 200여 석의 좌석을 갖춘 강의실엔 뒷자리 일부를 제외하고 수험생들로 빼곡하고 강의 내용을 놓치지 않을까 부지런히 필기에 집중합니다. 올해 9급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은 지난해 51대 1에서 54대 1로 높아져 사상 최고. 접수 인원도 22만 4천여 명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자치단체하고 국가직하고 여기서 뽑는 인원이 1년에 9급을 기준으로 하면 약 3만 4천 명을 뽑습니다. 뿐만 아니라 302개의 공공기관에서 1년에 1만 7천 명 정도로 뽑습니다. 기업체 취업을 위한 대학가 취업지원기관도 명절을 잊은 학생들이 취업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올해는 신입 채용이 줄고 대신 경력사원 채용이 늘면서 취업문이 좁아졌고 수시 채용 추세로 취업 시즌도 사라졌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방학이나 명절 연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채용이 상하반기로 나눠져 있던 채용 시즌이 지금은 연중 계속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업 절벽이라는 올해 취준생들의 마음에는 명절의 여유로움을 찾기 힘들어 보입니다. TJB 김진석입니다.